삶 속에 유일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피었다 지는 안개와도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온전히 주님에게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함께 노래하시겠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람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바라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붙들 수 있는 온전한 유일한 소망이 그 사랑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내가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온 마음을 향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두 눈과 두 귀와 온 마음이 주님의 얼굴빛을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모든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모든 병이 치유받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향하여 드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은 세상의 가치로 가늠할 수도 없는 존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를 향하며 살 수 있도록, 내가 주께 메인 바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얼굴빛만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주께 간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전하실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우리 마음에 들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한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추운 겨울바람과 따스한 봄 햇살을 떠나보내고 어느덧 7월의 여름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2024년의 절반을 보내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여름 햇볕에 도로의 아스팔트가 이글거리는 것처럼 우리의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이 이글거리며 7월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세차게 쏟아지는 폭우와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여름빛을 저장하는 저 열매들처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자 이 자리에 왔사오니, 이 시간 강렬한 말씀의 햇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른 찬양의 가사가 그저 생각 없이 끄적이는 낙서와 같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곡조 있는 기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여름 더위로 땀에 젖어 소금기는 다 빠져버린 무기력한 외침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을 확언하는 확성기와 같은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2024년 7월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을 향한 감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겸손히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영성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5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옷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기록된 옷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입고 있는 옷과는 다릅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시대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랐습니다. 조선시대, 개화기시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현재 2020년대 입는 옷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국의 나라마다 입는 옷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성경 시대의 옷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으시면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지난 2023년 7월 12일 수요 예배 때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요셉의 채색 옷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서시대의 속옷과 겉옷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물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 성경의 속옷 개념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속옷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아니고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이 색동 저고리가 아님을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사진의 속옷이 성서시대의 속옷인데 히브리어로는 케토네트라고 부릅니다. 이 케토네트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 입고 있는 속옷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입는 평상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을 펴고 두 세마포 천을 얼굴과 그리고 양팔이 들어갈 구멍만 남긴 후에 꿰맨 단순한 형태의 옷인데 오늘날로 치면 반팔 형태의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평상복입니다. 두 번째로 겉옷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당시 겉옷은 이 정사각형 형태의 천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 겉옷으로 쓰인 히브리 단어는 베게드, 캐슈트, 심라 이 다양한 단어로 사용되는데 이 모든 다양한 단어들의 뜻은 몸의 가장 바깥에 걸치는 겉옷, 이 겉옷을 말합니다. 이 겉옷은 세마포로 만드는 케토네트와는 다르게 양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케토네트는 소매가 반팔 모양이지만 이 겉옷은 베게드는 이 원피스, 오늘날 원피스 형태의 소매가 짧은 옷입니다. 그런데 이 성서시대의 겉옷, 이 베게드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용도가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불입니다. 겉옷의 모양을 보더라도 옷이라고 불리지만 이 정사각형 형태의 조각이기 때문에 이불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집 근처에서 가까운 곳에서 일을 하거나 가까운 곳을 돌아다닐 때에는 케토네트만 입고 다니지만 멀리 여행을 떠나거나 먼 곳에 갈 때에는 이 베게드, 겉옷을 항상 입게 됩니다. 이 겉옷은 장기간의 여행 중에 이 폭우와 또 더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길거리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불로 써서 노숙을 하는 여행객들에게 사용하였습니다.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잠을 잤던 것입니다. 그러니 겉옷은 반드시 하나씩은 꼭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서시대 사람들은 겉옷 하나는 반드시 있었는데 두 벌, 세 벌 있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벌만 있는 단벌 신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전당 잡혀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6절과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살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말씀에서 그 겉옷이 전부다.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살의 옷이다. 그러니까 덮을 것이 그것뿐이니 해지기 전에는 반드시 전당을 잡았어도 그에게 돌려주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마태복음 5장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겉옷의 중요성을 알고 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장을 열면 몇 벌이나 있는 겉옷 가운데 하나를 꺼내서 줘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단벌인 이 겉옷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아주 주님의 강력한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겉옷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단 귀에 술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옷단이라고 쓰인 히브리 단어가 베게드, 겉옷입니다. 그리고 귀는 이 가장자리, 날개, 모퉁이라는 뜻으로, 즉 겉옷의 가장자리에 술을 만들라,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술이 달려있는데요, 이 겉옷의 술이 바로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우리말 술로 쓰인 히브리 단어가 치치트인데요, 이 치치트는 가장자리 혹은 옷술, 머리카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치트는 꽃이 피다 혹은 빛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 단어 치츠에서 유래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겉옷의 가장자리를 두르는 꽃 모양의 장식을 치치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치치트는 어린아이들은 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통해서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계명의 아들이었음을 증명하는 자리가 성인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성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에 명령한 율법을 총망라하여서 613개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는 계명의 아들이 되었다는 뜻으로 겉옷가의 치치트를 이 성인식할 때 만 13세가 되면 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치치트라는 단어의 히브리 단어를 조합하면 총 600개의 단어가 나오고요, 또 이 치치트는 8개의 실과 5개의 매듭으로 이루어져서 이를 합하면 13개가 됩니다. 그래서 총 613개의 율법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지키는 성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를 이 증언하는 것이 바로 확인하는 것이 치치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치치트를 달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5장 39절과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치치트를 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치치트를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치치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시각적 교육 교재인 셈입니다. 혹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에 빠지려고 할 때 이 겉옷가에 있는 치치트를 보고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하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치트는 단순히 옷에 멋을 더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증하는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이 술의 매듭이 사람마다 다 달랐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 손의 지문처럼 이 매듭이 사람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진흙 토판에 이 매듭을 찍어서 자국을 남긴 후에 돈과 양식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이 치치트는 신분증 혹은 인감 도장과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겉옷 치치트는 그 사람의 전부를 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보증하는 물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겉옷
거둣가에 있는 치치트에 대한 예수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제 이는 제 마음에 그 옷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우리말 겉옷가로 쓰인 헬라어 단어가 크레스페돈인데 이 크레스페돈은 히브리어 치치트를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옷 어딘가를 그냥 터치하면 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을 낫게 해주신다니까 내가 어디라도 터치하면 되겠지 그저 터치하기 위해서 겉옷가를 만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겉옷가에 치치트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치치트를 만진 것입니다. 겉옷술 즉 치치트를 만지는 것은 그 사람 전부를 만지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증이고 그 사람을 보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세기 당시 랍비 문헌에 의하면 남의 옷단술, 이 치치트를 함부로 허락도 없이 만질 경우에는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치치트를 만지고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그 치치트 소유자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아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 앞에서 혈루증 여인을 무엇이라고 호칭하셨습니까? 따라. 네가 비록 나의 치치트를 만졌지만 너는 처벌받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너는 나의 자녀, 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여인은 더 이상 그것을 만졌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치트의 소유자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치치트, 이 겉옷가를 만지는 순간,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를 감싸고 있던 죄의식과 질병에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증 여인이 만진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옷과 어느 곳이든 아무데나 만지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였던 치치트였고 그 예수님을 향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 겉옷가의 치치트를 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치치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더욱 깊이 있게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15장 39절에서 치치트를 달라 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계절 옷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 분이 드물 겁니다. 왜냐하면 옷장에 월화수목금토 일까지 매일 갈아입을 옷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죠. 옷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탁드리건대 옷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 겉옷, 베개 드는 여러 벌이 아니라 딱 한 벌, 단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매일 먼 곳에 갈 때는 항상 무엇을 입죠? 이 베개드,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걸어가다 보면 겉옷 가에서 무엇이 출렁출렁 흔들리죠? 치치트가 출렁출렁 흔들립니다. 내가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음행의 길을 가려고 걸어갈 때 겉옷과에 무엇이 흔들립니까? 치치트가 막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자. 그래, 그렇게 돌아설 수 있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 이 치치트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치치트를 매일 보며 계명을 기억하게 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우리말로는 이렇게 썼지만 원래 원문에는 이 음행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 욕심으로 쓰인 히브리 원형 동사 자나는 간음하다, 우상을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는 욕심과 매우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추가해서 우리말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할 때 쓰이는 수사적 표현입니다. 마치 결혼한 배우자가 배우자를 두고 육체적 간음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할 때 항상 성경에서는 히브리 원형 동사 자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 이 자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했을 때 이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말씀 민수기 15장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곳에 있었으며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은 어떠했을까요?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서 시내 산을 거쳐서 이제 이 북쪽에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 입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지휘관을 세워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5절과 26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이 12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바란 광야로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가데스인데요, 지도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바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부엘세바가 있고 헤브론이 있고 예루살렘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 머물러 있다가 올라가서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으니 여기서 그냥 직진으로 쭉 올라가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게 가면 편하잖아요. 지금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가 알다시피 그 보고를 할 때 악평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 악평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백성들이 그 악평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밤새도록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지휘관 한 명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결의를 합니다. 그때에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변하냐면 많은 백성들이 돌을 들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자나 거역하고 음행하고 배역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 민수기 16장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민수기 16장 1절과 2절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민수기 16장에 보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들과 함께 지휘관 250명이 모세에게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에게 반역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반역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5장 바로 앞장인 민수기 14장 그리고 바로 뒷장인 민수기 16장 동일하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잔하하는 배역하고 음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치 15장을 가운데 두고 샌드위치처럼 앞뒷장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 15장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배역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겉옷가에 치치티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말씀을 들었음에도 곧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시시때때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마치 가늠하는 배우자처럼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는 백성들임을 아시고 옷단 귀에 치치티를 달라 하신 것입니다. 이 치치티를 보며 그들은 떠올려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며 백성이다. 자동으로 이 치치트가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시각 교재인 셈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거역하려는 죄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옷단 귀의 가장자리에 흔들리는 치치트를 보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치치트는 곧 자신의 신분증과 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보증해 주는 것이 치치트입니다. 치치트를 다는 순간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인이 되어서 계명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아들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옷단가에 치치티를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또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음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갈아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처럼 우리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던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분이 바뀌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보십시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 사도는 겉옷을 바꿔 입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입는 베게드, 겉옷과 술, 치치트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고 옷단 귀에 가장자리에 십자가라는 치치트를 달고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민수기 14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민수기 16장처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우리말 방종으로 쓰인 히브리 단어는 투르인데요, 이 투르의 뜻은 찾다,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탐구하고 조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추종하다, 뒤따라 다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책은 국내 최고의 몰입 전문가인 서울대 황농문 교수가 집필한 몰입 두 번째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9장의 챕터, 세 번째 챕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거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쾌락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고 소모적일 수도 있고 생산적일 수도 있다.
파멸적인 쾌락을 느끼는 쾌감회로나 식욕과 성욕에 관한 쾌감회로는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선천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 이미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는 것이다. 황노문 교수는 파멸적인 쾌락 혹은 소모적인 쾌락의 회로는 이미 선천적으로 잘 발달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큰 노력이 없이도 쉽게 길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미 고속도로가 잘 닦여져 있어서 우리가 엑셀만 잘 밟으면 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산적인 쾌락회로는 거의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을 조금만 봐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겠어,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겠어 라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어느새 이 예배가 끝나고 야식을 먹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반드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야 말겠어, 내 뇌세포를 깨워내겠어. 그런데 어느새 우리의 눈과 손은 유튜브에 짧고 자극적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을 거야. 그 말씀을 읽고 따르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겠어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SNS,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의 시간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발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것은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소모적이고 파멸적인 쾌락의 회로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발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스마트폰 주면 그렇게 잘하죠. 여러분 가르쳐준 적 있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저보다 잘합니다. 이미 다 발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소모적이고 파멸적인 쾌락의 회로 때문에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게 됩니다. 안 쓰러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방종하게 하는 이 쾌락회로는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짝만 밟으면 그냥 쭉 나가는 겁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투르, 그것을 추종하고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뒤따라 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고 뒤따라 졸졸졸졸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투르예요, 투르. 방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찾아내고 조사하고 심지어 탐구하면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짓을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느낄 수 있을까?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추정과 탐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잘 닦여져 있어서 예외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고속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를 달리는 것이, 거기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편하고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준행하고 기억하고 따르는 길은 매우 좁고 힘듭니다. 고속도로가 아니라 길이 없는 피포장도로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길을 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용기 있게 그 길을 내야 하고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뛰어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믿음, 신앙생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으시다면 지금 여러분은 고속도로에 엑셀을 밟으면서 신나게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투르, 마음과 눈의 욕심을 추종하고 뒤따라서 졸졸졸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쾌락의 고속도로를 달리지 말고 나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치트를 달아라. 매일 그 치치트를 바라보며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며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좀 뛰어넘어가라. 그 치치트가 곧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신분이 그리스도임을 확인해주는 신분증이며 인감도장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옷단귀에 술을 만들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 던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입고
옷단귀에 십자가라는 치치트를 달아 마땅히 좁고 험하고 길이 나지 않는 그 길을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길을 열어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마음과 눈의 욕심을 추종하고 뒤따르고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잔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잊어버리고 마는 망각의 존재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어 옷단귀에 치치트를 달라 하시고 말씀을 준행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옷단귀에 달린 치치트를 보며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쾌락의 고속도로를 생각 없이 달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치티를 달고 말씀을 준행하고 따르고자 하는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넘어가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찬양 드립시다. 우리의 옷단귀의 치치티를 매일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 주님 내 마음 모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주님을 믿는다면서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좋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모적인 쾌락의 고속도로를 달리기를 즐기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옷단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치치티를 달고 새롭게 되어 담대히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넘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를 거부하며 거역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옷단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마다 그 길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쾌락의 고속도로는 너무나 잘 닦여져 있어서 그 길을 가기가 너무나 쉽고 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추종하고 따라갑니다. 그것을 뒤따라가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다시는 그 길을 떠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가라하신 길,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따라가는 지치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늘어진 말씀의 부담으로 장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어질 때마다 주님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지침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옷단귀에 십자가를 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롭게 되어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용기 있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지침들을 바라보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있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십자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은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민수기 15장 41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세속적인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옷단귀에 지치트를 달고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옷단귀에 지치트를 만지려고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넘어섰던 혈루찐 여인처럼 이 시간 주님의 지치트를 만지고자 나왔사오니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우리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쓰러져가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여 주시사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리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같이 동역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직원들에게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주님의 동행하심이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들이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세속적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눈이 멀어 살아가는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해 살아가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광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동안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운동장에 있는 이 동안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변화시키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분이 지체티를 달고 이 땅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힘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동안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있는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며 회개 하는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동안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동안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흔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의 길을 변화하는 부담과 부들의 장벽을 넘어가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주님께 쓰임받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회개의 음성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무릎으로 간구하며 눈물로 부르짖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과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동안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쟁이 아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부담과 도전의 장벽을 넘고 예수님의 고독과의 지지를 만지러 나오는 주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주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지혜와 행복을 느끼며 경험하는 우리 모든 환우들의 삶이 우리의 아픈 가족들의 질병 가운데 놓여 있는 가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리 목사님의 영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동일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교육하는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항상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육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 하나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민수기 15장 40절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 심한 갈등과 분열로 이 한 해를 가득 채우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이 해체되고 생명을 잃어가는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 도저히 앞을 나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옷단귀의 지지트를 달고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시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이 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잡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